중요하지만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을 심어주는 등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사이버 무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이젠 에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수강할 수 있는데요. 성교육 무료 서비스 외에도 생애 주기별 양성평등 의식교육과 성희롱, 성매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강 안내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젠 에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1.1도, 습도는 57%입니다. 심근양이었습니다. 희망의 일터로 가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하는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영스트리트 I believe 희철아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 난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청취자인가 봐. 나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김치, 엔조이 와플앤요거트, 요거프레소에서 커피티세트, 인포뱅크에서 MP3, 비비크림의 명가 스킨79에서 비비크림, 스포츠슈즈 품마트에서 품마트 상품권, 장이에슨코리아에서 식물성 비타민세트, 내 피부 주치 닥터다르트에서 비타민 재생크림, B&B 퍼즐에서 사진퍼즐, 봄을 깨우는 튤립마법, 에버랜드에서 초대권. 가고 싶다. SBS 방송 뷰티학원에서 전문 피부제품 16종 세트, 해피머니 ILC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저자극 안티에이징 닥터 에메리에서 스킨케어 세트. 아직 이게 다가 아니냐? 1300K.com에서 향이 좋은 숙면 쿠션, 하나메디 에버필에서 여드름 전용 비누 세트, 유쾌한 문화공간 컬처렌트에서 호랑이가 들어있는 문화 상품권, 파티하기 좋은 젤리호텔에서 숙박권, 음악의 모든 것 소리바다에서 MP3 음악 상품권, 즐거운 여행의 제주항공에서 일본 국제 항공권까지. 잘 들었어? 그럼 얼른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와서 사연 남겨. 안 그러면 죽어. 아저씨, 눈쌍바 있어요? 지금 네가 찾는 눈쌍바가 어부바는 아니겠지. 아, 나 누가 봐 쌍쌍바 박언다 줄여서 눈쌍바야. 눈쌍바를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한입에 훅 하는 맛. 대체 누가 봐 쌍쌍바 박언다. 오, 새로 보셨나 봐? 모른다. 남자는 영원히 철들지 않는 소년. 그러나 인생에는 철이 필요한 순간이 있긴 마련. 복잡한 인생 고민될 때마다 떠오르는 한마디. 철이 필요해. 서양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하다 생각하고 동양에서는 4라는 숫자를 좋아하지 않죠. 4를 싫어하는 이유는 죽을 4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에서는 1부터 4까지 더하면 10이라는 완전한 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4를 성스러운 숫자로 불렀다. 물, 불, 흙, 공기의 원소도 4가지, 동서, 남북, 방위도 4가지,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 찾고 싶은 행운의 클로버 잎사귀 개수도 4개. 네잎클로버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떤 숫자든 행운의 숫자도 될 수 있고 불길한 숫자도 될 수 있다. 영스 가족들과 처음 만나 울며 웃었던 4월이 저물어 가고 있다. 그것도 4. 조금 있으면 슈퍼주니어 4집도 나온다. 요것도 4. 2010년 나에게 있어서 4라는 숫자는 최고의 행운의 숫자가 될 것 같지 않은가? Coming soon, Lucky 4. 바치는 노래 오직 너 하나만을 원해 그대만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고 또 주고 내 전부를 주고 싶어 언제든 내게 그대 너만의 쉼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건 있어 yeah. 모두 지워 그대에게 점수 따기 위한 over my love Baby come to me I want you Not destiny 우리 사진으로 도배된 미니 호프 우리 둘 다 재미있는 유치한 노래 Hey love you you hey yo 느낄 수 있니 말지 미소 모두 다 점점 닮아가는 너와 나 차분히 하나 둘셋 서로의 마음을 채워가 소중한 사랑을 배워가 이 세상 너와 나 you and me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주겠니 영원히 항상 변함없는 너만의 반쪽 새끼 손가락을 걸고 자야 yeah. 속 그래 내가 너의 자랑스러운 남자친구 사랑스러운 내 여자친구 궁짝이 딱 맞는 작품 누가 봐도 틀림없는 최고의 작품 인터넷 속 화려한 커플 전혀 안 부러워 걱정하지 마 바람 따위 남겨 yeah, feel me. I wanna be your 남겨 마이티 마우스 윤은혜가 함께했네요.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사자에 관한 얘기였으니 사랑해를 들었죠. 역시 센스 있는 선곡 김희철의 영스트릿 좋습니다. 저에게 4월은 어떤 달이었냐면요. 일단 영스트릿 DJ를 맡게 된 되게 훈훈한 달이기도 하고요. 또 사라는 게 또 사집 준비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해외에 우리 제 팬 여러분들도 그렇고 궁금해하세요. 희철이 오빠가 과연 이번에도 쏘리쏘리 앨범처럼 4초의 미학을 보여줄 것인가 사라 너무 좋아요. 4초의 미학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미